1번, 뭐, 계속 하는 얘기고,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에요, 그죠? 밑이 같으니까, 뭐만 해주면 돼? 지수법칙만 사용해주면 돼요. 1번은 너무 쉬웠다, 그죠?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같은데, 그지? 4분의 5에서 4분의 1 빼니까 4, 1, 그죠? 2의 1승 2 남네요, 그죠? 맞나요? 오케이. 2번은, 헤이, 이것부터.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이 얘다라는 걸 보고, 뭐부터 쓸 생각?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생각이야.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몇인데? 6이고.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가 4라는 걸 알았어, 그치? 맞아? 근데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요게.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끼리의 곱셈은, 로그의 곱셈은 뭐할 때만? 특별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어, 그치? 맞습니까? 아니라면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치환에서 문제 풀기로 했죠. 그래서 바꾸자고. 로그 3의 알파를 A, 로그 3의 베타를 B라고 하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고 A 곱하기 B가 4라고 됐나요? 그랬을 때 나한테 묻는, 얘를 처리를 할 건데 나는 밑이 몇 자리 로그를 알고 있습니다. 밑이 3자리 로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인 로그로 뭐 해봅시다. 표현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밑을 뭐할 거야? 알파 또는 베타가 아니라 3으로 바꿀 거야, 그지? 뭐 쓰라는 거야? 그치. 밑변환 쓰라는 얘기죠. 로그 3의 알파분의 2 로그 3의 베타 더하기 로그 3의 베타분의 2 로그 3의 알파. 됐죠? 그러니까 뭐? 2로 묶어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맞나요? 오케이. 2. 통분하면 a,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고요, 그죠? 내가 합과 곱을 하니까 분자를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2 곱하기 4분의 36 빼기 8 됐나요? 2, 7에 14 답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승주, 잘 돼? 이거 맞았어? 네. 이거 맞았니? 네. 3번. y는 로그 2의 12x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고 x뻘 n만큼 y뻘 n만큼 헤이, 가봅시다. 시킨 대로 가보죠. 첫 번째. 잠깐만. Y는 로그 12x, 아니다, 로그 2의 12x를 Y는 X 대칭하면 X는 로그 2의 12x 맞나? 아, 12y, sorry. 그럼 12y는 뭐가 되니까? 2의 x승 되니까. 맞아요?
Y는 몇이 됐어? 12분의 1 곱하기 2xx냐, 그지?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는 거죠. 잘 봐. 12분의 1의 1승이야, 그지? 1을 로그 2의 2로 바꿀 수 있죠. 맞니? 돼요? 그럼 여기가 2의 로그 2의 12분의 1 곱하기 2의 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럼 얘를 2의 x 빼기 로그 2의 12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돼? 이걸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또 평행 이동하면 y는 2의 x 빼기 n 빼기 로그 2의 12 플러스 n이지. 그게 뭐였다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4인가요?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가 그럼 서로 같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돌리자는 거지. 3분의 1의 로그 2의 2승이라 보자는 거지. 그렇게 돌리는 거죠. 2의 x 빼기 로그 2의 3 빼기 4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n 플러스 로그 2의 12가 로그 2의 3이었던 거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m은 몇이 됐냐면 로그 2의 12분의 3,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떴죠. n은 당연히 몇이었고. 마이너스 4였고, 얘랑, 그쵸. 곱하면 몇? 8. 됐습니까? 돼? 헤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안 풀었어? 어떻게 풀었는데? 그러면? 그대로 간게 뭐야? 그러니까 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일단 2x를 보면 CGY고 YX 하고 2의 X-3이 그러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3 2의 X-4의 세 아, 3이 아니라 N 2 12 Y-N 그 정리해서 Y로 정리하면 Y는 12분의 2의 X-N 제곱 플러스 N 이거 아니야? 그 12y여가지고 깡 N인데 아. 이거를 저거랑 같다고 보는 거야 플러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m승이 4다? 를 썼나? 네 그거를 좀더 써서 바로 그렇게 하는 근데 잠깐만. 그럼 이 얘기를 좀 할게. y는 3의 x승과, 오케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야. 기억. 로그 3분의 1에 x-2야. 네. 니은? 예. 로그 3의 x제곱이야. 디귿은? y는 2 곱하기 3의 x. 기억일치해? 기억일치해? 왜? 어떻게 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 일단 저기 로그 3하고 그 3분의 1을 앞으로 뺀 다음에 그 마이너스 넣어. 그러면은 그거는 x축 규칙이고 x 마이너스 있는 x 잠깐만. 그냥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y는 x 대칭부터. 네.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 다음 뭐? x는 이만큼 평행이동. 맞아? 맞아? 그럼 기억은 일치하겠네, 그지? 평행이동 대칭을 써서 됐으니까. 니은은 왜안 돼? 니은이 안 된다고? 얘가 이거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응. 안 돼? 근데 잠깐만. 이거부터. 얘랑 얘는 같니? 맞아? 이것도 틀려요. 봐. y는 2로그 3의 x는요. 일단 얘는 아닌데.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로그 3의 x를 두배 했으니까. 맞지? 근데 y는 로그 3의 x는요. x제곱은요. 똑같은데. 이거 옆에 됐잖아요. 그치. 이것도 생겨야지. 그치. 그렇죠. 아 맞아요. 아 맞아. 네. 이 부분이 2로그 3의 x고요. 이 부분이 2로그 3의 마이너스 x. 될까요? 되십니까? 마지막 디귿은? 돼, 안 돼? 안 돼. 그치. 아니라니까. 된다니까. 이게 문제야. 네가 방금 그푼 걸로는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 못한다고.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념 이거야. 아까 방금 내가 봤던 이 얘기라는 거지. 2의 로그 3의 3승이었던 거지. 2의 1승은. 그럼 이게 3의 로그 3의 2승이잖아. 맞잖아. 1층, 3층 자리 바꿔서.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지. y는. 그치. 무슨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대충 이 문제를 보면, 뭐 이건 어찌될지 맞추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치. 돼? 이 기법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이걸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치. 이게, 이런 걸 묻는다니까. 근데 이게 쉬운 문제로 나와요. 이게 쉬운 문제야. 3점짜리야. 수능이 나오면. 기본 문제거든. 다 안다는 얘기거든, 이 정도로. 그치.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승주 돼? 네. 4번이 어려웠어? 직사각형이라고? 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그냥 놔버리, 그러니까 좌표를 놔버릴까요? 여기를 t라고 넣을게요. 그럼 t, 로그 4의 t고요. 맞나? 얘는 t, 로그 2의 t입니다. 그죠? 맞나? 그죠? 그리고 그럼 여기가 몇이 돼? 이게 사실 봐봐. 이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 돼? 그러니까 이게 루트 t 되는 거 아니야? 되십니까? 됐죠? 생수 되나?
자, 그 다음은 여기 루트 t 집어넣은 게 얘랑 똑같아야 되죠. 루트 t 집어넣으면 로그 a의 루트 t가 로그 2의 t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 2분의 1 로그 a의 t가 로그 2의 t야, 맞지? 그럼 로그 a제곱 t가 로그 2의 t니까 a제곱은 2고 a는 루트 2야, 그치? 되십니까? 그럼 끝났는데? 그러면 로그 루트 2의 x잖아. 16 집어넣으면 8이겠네? 얘는 2네요? 왜 고난도죠? 그지? 너무 쉬운데? 그냥 잡으면 되는 얘기 같은데. 승주! 이거 틀렸냐? 네. 너 좌표는 잡았냐? 뭐 했냐? 너 그냥 고난도라서 그냥 안 풀었지? 이 새끼야! 할 만한데, 해보지. 그냥 안 하는 게 어딨어. 자, 5번.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이것도 너무 쉬운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4입니다, 그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죠? 맞아요? 맞죠? 1. 9분의 16. 그럼 빼기 9분의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은 18분의 7? 너무 쉬운데? 맞죠? 이건 뭐야? 갑자기 사인 광주관? 됐어요? 아, 시리 새끼가 계속 떠있어. 6번. 너 6번 틀렸었지? 헤이. 일단 A가 음수래요, 그죠? B는 양수고 C는 양수요. 잠깐만. 그럼 일단 A는 몇? 마이너스 2 돼? 승주 돼? 네. 마일부터 1이었는데 2부터 2가 됐다는 건두 배가 됐을 텐데 A가 음수였다는 건 마이너스 두 배가 됐다는 얘기죠. 돼요? 그리고 봐. Y는 2. 얘를 먼저 x 앞에 계수는 항상 1로 만들어주면서 출발하는 거야. 코사인 bx 그래프를 b분의 c만큼 평이동한 거야. 돼? 될까요? 잘 봐. 그럼 일단 b분의 2파이가 몇이 됐어? 파이. 그러니까 b는 몇이 됐어? 2가 됐어, 그지? 맞아? 그럼 봐봐. 이렇게까지 써. 마이너스 2. 코사인 2x 빼기 2분의 c야. 여기가 되지. 돼? 그리고 나서 4분의 파이일 때가 2잖아. 그지? 되니? 아, 오케이. EX-C죠. 여기가 됐죠? 이렇게 됐고, 4분의 파이가 넣었을 때 2라면,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몇이라고? 2라고, 그지? 아, 그래서 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가 몇이다? 마일이다, 그죠? 맞아? 그럼 잘 봐. 2분의 파이 빼기 C가 될수 있는 게 파이 있고요. 또뭐 있죠? 2 파이 K죠. K는 정수. 맞아요?
그러니까 잴수 있는 게 2분의 파이 빼기 c가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몇 파이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파이도 있고 마이너스 파이도 있고 그죠? 맞니? 파이도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근데 c는 양수야. 맞니?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였으면 c는 몇이 돼? 2분의 3파이 하겠지. 파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안 되거든. 여기는 몇이 돼? 2분의 7파이 하겠지. 뭐 이렇게 쭉 오지 않았을까? 그럼 가장 작은 건 c가 제일 작을 때잖아. 2분의 3파이 가장 작지 않아?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3파이 아닌가? 답은 5번 아니야? 이거 왜 못했어? C를 못 봤지, 너 지금? C를 왜, 어떻게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파는 거 C 범위가 엄밀하게 있는데, 이 사람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최소인 걸,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성주 돼? 보고 있지, 성주야? 네. 자, 정수 n에 대해서 fn을 sin 2분의 n파이 플러스 3파이로 정리할 때, 정의할 때. 잠깐만. 이거 각변 아니다, 그지? n이 1이면 뭐가 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 그지? 그지 않나요? 이거, 승조, 이거, 각변환 아니? 네. 아, 새끼야. 기억 안 나요. 아우, 씨. 봐봐.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얘는 바뀐다 축이야. 얘는 안 바뀐다 축이야. 바뀌는 게 뭐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탄젠트는 역수로 바뀌어. 돼? 승주 돼? 네. 그리고 부호는 원래 삼각비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 이거야.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고, 맞죠? 이 파이는 사실 하나만 하죠. 이렇게 있었어. 이때 그러면 x, y가 있었을 거 아니야? 돼? 그러니까 좌우 반전이 안 되나? 잠깐만. 그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아이,
아, 한승준, 네 왔으면 그냥 78도 하는 건데. 이렇게 갈수 있었어. 이게 뭐야? 이번엔 좌표가 요 길이가 y고 요 길이가 x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는 y, x야, 그지? x랑 y랑 자리 바뀌었다고 그죠?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거든, 승주야. 맞아?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R분의 Y,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였고, R분의 Y였고, 코사인은 R분의 X였고, 탄젠트는 X분의 Y였는데, R분의 Y 자리에 X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같았다는 얘기지. 2분의 파이는 바뀐다니까. 오케이? 코사인 2분의 파이만 세타도 R분의 그죠? Y가 됐고요. 이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탄젠트는 너 그리고 이거 외워라. Y분의 X니까 탄젠 세타분의 1이라는 거죠. 됐나? 승주 돼? 네. 한번 더. 이렇게 됐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번엔 여기가 요 길이가 y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x가 되잖아. 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맞아?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r분의 x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같아. 돼? 됐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번엔 R분의 마이너스 Y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Y분의 X라서 마이너스 탄젠 세타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서 잘 보면 봐. 다시 y축에서 즉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쪽에서 하는 건 x랑 y랑 자리가 바뀔 거니까 사인 코사인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되고 탄젠트는 역수가 될 거라고. 근데 부호 봐봐. 사인은 원래 여기서 2, 4분면에서 양수였거든.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은 플러스를 그대로 쓴 거야. 근데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도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음수였으니까. 이게 그 얘기라고. 부호는 원래 삼각비의 부호를 따라요. 그리고 바뀌면 사인 코사인 되고 코사인 사인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 되고. 그럼 자, 다시. 파이 빼기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라고. 그리고 파이 마이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사인이야. 플러스야. 코사인은 안 바뀌니까 코사인 그대로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 세타가 될 거라고 이번에. 돼요? 한번더 여기 볼게요. 파이 플러스 세타. 여긴 3, 4분면이자 이번에. 파이 플러스 세타면. 사인 그대로인데, 그치. 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양수.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랑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까지만 볼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면 아직 3, 4분면이야, 그죠? 근데 이제 코사인으로 바꿨고, 여기서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치라고. 사인으로 바꿔놓고,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되는데, 3, 4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되고, 사인 되고, 탄젠트 되는데, 4, 4분면에서 코사인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승주야, 해야 된다. 각변함. 각변함 몰라서 틀리면 그건 진짜 쪽팔린 얘기다. 승주야, 이제. 알겠니? 승주야, 대답을 이렇게 안 해. 했어요. 안 들렸어. 야,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F1이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는 바뀐다, 그죠? 코사인은 바뀌고, 맞니? 사인은 원래 2, 4분면에서 양수였으니까.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였다고.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F2면,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고, 안 바뀌고요. 근데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음수, 그죠? 맞나? 그러니까 몇이든 마이너스 2분의 3. F3은 2분의 3파이면 바뀐다. 그리고 4, 4분면이니까 사인 음수였죠. 맞나? 그러니까 다시 몇? 마이너스 2분의 1. F4는 하나마나 그냥 몇?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게 반복되지 않겠어? 그 4주기니까, 그죠? 네 번마다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기억 맞죠? 기억은 너무 맞죠, 그러면. 요거 얘기니까. 자, 니은도 다 지금 주기에 대한 얘기야. 얘랑 얘랑 더하면, 그래, 0이야. 맞다니까? 돼요?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봐봐.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지? 맞아? 되니? 그럼 2분의 1이 몇개 있어? 50개 있어. 로그 2의 2분의 1을. 이거 로그 2의 2분의 1 아니야? F1이든, F1이어도 2분의 1, 그러니까 맞잖아. 절대값 2분의 1, 2분의 1. 3이어도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죠? 이게 몇개 있어? 50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이죠. 디귿 틀렸죠? 디귿이 맞다고? 잠깐만. 너 아까 디귿이 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치는 거. 아. 디귿 틀려요. 지금 6회 이거 몇 번이야? 7번. 네, 2번이에요. 되셨습니까? 이거 주기성 보는 거죠. 각변환으로 주기성 보는 거고, 7번 그냥, 각변환으로, 그냥 주기성 봤으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었던 얘기야, 그지? 8번. 헤이. 이게 말하고 있는 게 A2의 3승이 4. A2는 2의 3분의 2승. 맞나? 여기는 A1, A1R이니까 A1제곱 R. 얘는 A1R제곱. 맞나? 그래서 A1분의 R이 1이었다는 건 A1과 R이 똑같았다는 얘기지. A2가 근데 2의 그러면 이건 R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A1이자 R은 몇이 된 거야? 2의 3분의 1승 아니야? 그리고 얘가 말하고 있는 게 A1 R의 12승이니까 죽고 R의 12승을 묻는 거 아니야? 2의 3분의 1승의 12승, 맞니? 2의 4승 16. 이거 쉬웠네, 8번은.
그죠? 상주 되십니까? 네. 이건 맞췄지? 네. 그래, 이건 맞춰야지, 이제. 자, 9번. 헤이. 알파인 더하기 베타에는 42입니다, 그죠? 알파인 곱하기 베타에는 n, n 플러스 1이고요, 그죠? 그럼, 이 지금, 알파인 분의 1 더하기 베타 n 분의 1은 통분하면 알파인 베타 n 분의 알파인 더하기 베타 n이고, 그럼 이게 n, n 플러스 1분의 42거든. 맞아? 그럼 이걸 더할 건데 분수꼴의 합이니까 뭘 떠올리라고? 그렇지. 부분분수로 가야 된다고. 그럼 곱분의 차로 가면 이렇게 됐지. 42.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맞습니까? 됐죠. 그럼 1부터 m까지를 집어넣었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쭉쭉쭉 해서 n분의 1까지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을 한게 몇이었어? 39였어, 그죠? 죽어, 그죠? 맞니? n 플러스 1분의 m. 맞나? 곱하기 42가 뭐라고? 39인데. 나누면 n 플러스 1분의 m이 얘가 14분의 13 아니야? m은 13이겠네요, 그죠? 맞나? 그냥 녹아다 그냥 너무 간단한 부분분수 시그마 기본 얘기. 부분수는 시그마 기본 얘기입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진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번에도. 승주야, 그 각변은 정리해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걔 접하는 직선.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혜민. 그럼 뭘로 봤어? 그래, 그러니까 전문가 직선 가도 되죠. 그, 어쨌건 그게 접선, 그러니까 저 LN 구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그냥 막 기억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돼. 놓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구했냐는 말이지 내 말은. 봐봐. an 곱하기 bn이야? 아니야? 그냥 갑시다. 그러면 EX 플러스 Y 빼기 K는 0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뭐다? 3의 3분의 1의 2분의 n승? 될까? 그래서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는 3분의 1의 2분의 n승. 맞나? 맞죠? 그래서 K가 뭐가 됐어? 루트 5 곱하기 3분의 1의 2분의 n승이야? 맞아? 그럼 이게 K잖아. 여기는 몇이지? 2분의 K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대 2잖아. 그지? 그럼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K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이거 맞아요? 이걸 등비수를 합이네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1 집어넣으면 6분의 5 맞나요? 1 빼기 3분의 1이 몇 개? 12개 맞습니까? 3분의 2니까 2분의 3.
4분의 5, 1 빼기 3분의 1에 몇 승? 12승? 맞나? 2번. 너무 간단했네, 그지? 승주 되니? 승주, 이것도 그냥 뭔가 어려워 보여서 안 풀었지, 너 그냥. 네. 이씨. 해야지, 다 건드려 봐야지, 승주. 그냥 안 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웬수야. 승주. 네. 지금 이거 필기 보내줄 테니까 복습해. 다시 풀어. 알겠어? 됐어. 일단 이건 끌게.